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기후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네트제로 플랜, 즉 순제로 플랜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어제자 CNBC 인터뷰를 보면 여기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니 딜런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지던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네트 제로 에미션스, 완전 제로 배출로 전환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보시면, At Treasury, 재무부에서 우리의 목표는 Whole of Government, 정부 전체 접근법에서 Whole of Economy Approach, 경제 전체 접근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즉 공공 부문에서 이제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언으로 보이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인데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좀 스피치해 줬습니다. 이 제니 옐런하고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네. 이제 좌청룡 우베커가 됐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 두 사람 때문에 바이든은 오롯이 팬데믹 극복에 뭐 열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이 두 사람 좋습니다. 제니 옐런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소통의 달인, 설득의 리더십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설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아주 달인으로 지금 소개가 돼 있고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 전체 접근법에서 정부에서 전체 경제로 접근법을 좀 확대하겠다. 이 얘기의 행간은 뭐냐면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넷 옐런은 사실 경제학에서도 노동경제학을 아주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자리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각에서 우리가 제넷 옐런을 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데요. 이것은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마중물로 나가지만 결국은 전체 경제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들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자리와 관련 결국에는 일자리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뭐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어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 뭐 이런 쪽에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다음 누구죠? 네, 다음 셀럽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규모의 인프라 부양안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UBS 자산관리에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크 에펠레가 이끄는 UBS 자산관리가 최근 공개된 고객 노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4개의 섹터가 C-Gains, 수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테크, 또 세미컨덕터스, 반도체, 인더스트리얼스, 산업, 그리고 파이낸셜스, 금융이다 라고 4개의 섹터를 찍어줬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0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인데요.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부양안을 추가적으로 내놓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국고가 좀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마크 에펠레 UBS 최고운영 책임자 이야기인데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네 개를 콕 찍어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요. 뜬금없이 뭐 네 개 분야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나오긴 나온 거긴 다 합니다. 나온 얘기인데 했냐 그 배경이 궁금하시죠? 그렇죠. UBS가 요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왜요? 여기를 주식을 이상하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팔 때 막 뭐 100만 주, 200만 주를 확 팔렸 뭐 사라 그랬다가 팔아 했다가 뭐 진짜 갈짓자 이 행보를 좀 보여갖고 UBS가 요새 인기가 좀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 뻔한 얘기를 뭐 했군요. 그런 짐작이 가는 뻔한 얘기죠. 그런데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끝에 왜 금융에 대해서 인프라 지출의 수혜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게요? 이게 뭐 저는 사실 궁금해요. 왜 금융인지 이거 다 뭐 인프라라든가 5G라든가 여러 가지 안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한 거예요.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금융주가 지금 뭐 굉장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프라가 되고 경기 회복이 되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 같이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자기도 돈 많이 번다. 네, 많이 버니까 좀 이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뜬금없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뭐 아메리칸 패밀리 계획 플랜이라든가 아메리칸 잡스 플랜 이런 것들이요. 8년짜리예요. 그렇죠. 8년 동안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BS의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운영 책임자가 조금은 자기 자랑하면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비난받은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네들 어떤 뭐 정식 그 뭐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뭐 커스터머 노트였어요. 예, 커스터머 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집어주셨는데 하여튼 UBS 여러분 뭐 그 주식 운영에 대해서 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UBS가 좀 분발해야 된다라는 네.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지난 월요일 상하이 모터쇼의 테슬라 부스에서 한 여성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녀의 티셔츠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 여성은 이 테슬라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한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테슬라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자, 중국에서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의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e apologize. 우리는 사과합니다. 차주, 카 오너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라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잘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각종 자율주행 관련 사고에 이 시위 사건까지 또 사과까지 정말 테슬라 순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들의 온갖 말말말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테슬라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네. 요즘 사고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네. 다시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저는 시선이 갔던 게 근데 또 중국에서는 좀 사과를 한다거나 가격을 내린다거나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불매운동으로 이게 번질까 봐 좀 걱정을 하면서 사실 지난해 상해 그 공장에서 나온 거 14만 대 팔았거든요. 전체 시장의 30% 되니까 그쵸.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는데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뭐냐면 이렇다면 테슬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아이고. 예. 네.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뜨끔해서 지금 뭐 굉장히 사과를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테슬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펑펑라입니다. 펑펑라. 네, 펑펑이라는 건 여기저기 부딪힌다는 뜻이고요. 펑퍼카 같은 느낌이요. 예, 테슬라. 그래서 라를 붙여서 펑펑라 이래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떤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쳐지는 부분들을 지금 뭐 만회하기 위한 얘기들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즉각 대응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그쵸.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앞으로 전기차의 왕자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를 꼭 잡아야만 이 전기차의 특히 세계 시장에 왕자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테슬라의 민감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콧대가 높은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많이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고개를 숙이는 테슬라의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최양호의 왓츠업까지 고문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뒷이야기도 네. 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